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저희 카톡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어떤 분이 글을 한번 올리셨어요. 자기가 새로 입사 신입으로 했는데 고기 억지로 먹여가지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해가지고 막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막 나왔어요. 어떤 분들은 강압적으로 그냥 뭐 그러면 뭐 그냥 자기 주장하라고 하라는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막 신입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또 주장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사례별로만 묶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자 경험하셨던 사례들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사회생활은 한 7년 정도 했고요. 첫 회사는 게임 회사였어요. 게임 회사 중에서 큰 회사였었고 평균 연령이 되게 어렸었고요.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회사에서 뭐 꼰대 문화랑 그런 것도 이제 없었고 그리고 게임 문화라는 특성 때문에 성향이나 취향을 되게 존중해주는데 개취는 존중해주시죠. 약간 이런 문화다 보니까 뭐 어떤 특정한 취향에 대해서 다 배려가 충분히 됐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채식주의자라고 밝히질 않았어요. 분명히 이걸 밝히는 순간 되게 서로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더라고요. 배려를 누군가한테 받는다 라는 상황이 되는 순간 뭔가 나는 이 팀에 좀 짐이 되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커리어에 좀 약간 좋지 않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일 것 같다 그런 불안감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알러지가 있다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알러지가 막 나서 부드러기가 나고 그 다음에 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하니까 좀 배려를 다 해주시더라고요. 회식 같은 거 갈 때도 아 제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하나씩은 있는 대로 꼭 갔었고 내가 채식을 하는 거는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좋으면 채식 뭐 해요 이러면 고기 먹어야 힘이 나지 저는 고기가 몸에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 또 관할지 더 이상 원하지는 않을까 아까 뭐 알러지도 좋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회생활은 이 사람을 계속 오래 봐야 되는 거니까 내가 채식을 한다는 걸 좀 당당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거 상대방한테 제대로 인정받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채식을 한다는 걸 밝히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에 혹시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혹은 나에 대한 평가에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냥 좀 판단할 때 어려운 거는 그런 거잖아요. 회식이나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대로 조식 밥 먹을 때 뭐 이런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 뭐 나의 뭐 이미지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약간 조직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사내에서도 정치라는 것이 있고 개인관계라는 부분이 업무 능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그런 그 사람의 평가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싫은데 막 같이 하고 막 팀장님이랑 그리고 막 등산 가고 막 주말에 그렇게 하는 게 약간 한국 문화의 조직 생활에서 그런 게 조금 약간 간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채식인이라고 하는 가지는 편견이 그 사람 저한테 딱 해질까봐 저는 제가 당당하게 밝히고 싶은데 한 번 좀 더 생각해보고 어떤 채식인은 편견이나 이런 걸 가진다 이게 좀 웃긴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채식인은 그런 건 어렵잖아요. 그냥 사회에서 만나는 게 어려워. 그러니까 결론이 진짜 나중에 그렇게 남기기 좋은 거지. 사실은 채식주의자라고 얘기해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었지 우리가 되게 지뢰 본 것 같다 뭐 약간 이게 결론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회사를 퇴사할 때 이제 체밍아웃을 하고 퇴사를 했거든요. 아 사실 채식주의자였다 이랬는데 뭐 마지막에 얘기하면 그냥 농담으로 던지셨던 말이 채식주의자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뭐 고깃국물 막 몰래 먹였을 텐데 아쉽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그런 스타일의 농담이고 아예 모르는 거죠. 뭔가. 그런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약간 저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
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런 채식인이 왜 채식을 하는지 좀 더 신념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,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아직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한 뭔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, 그런 것 때문에 아, 저는 오히려 아, 그래 내가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안 밝힌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때